있지만 작품이 남아서 우리 추기경님 10주기에 대신할 수 있어서 저는 희망이로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책도 이미 관람됐지만 영화가 제작되면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우리가 회상할 수도 있고 저희 남편인 작가가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글이거든요. 그게 또 알려지고 그래서 저로서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 추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